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1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를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검색하셔서 뭐 찾아보시고 또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정보 항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작년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년 조금 넘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랄까 이제 또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국경제TV에 제가 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요즘 조금 주춤합니다. 주춤해요. 방송국에 이렇게 가면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도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입소문을 타서 많은 분들이 하셨었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뭐 수익도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정보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은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방송 그 유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8시 30분에서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 문자 및 와우밴드를 통해서 발송을 드리고 있고요.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와우밴드를.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오후 2시 50분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오후 9시에 방송합니다. 오늘 밤에 또 방송 있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는 이제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43원, 88원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1개월 33만원, 2개월 55만원으로 11월 달까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정상가가 되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더 요청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는데요. 요번 달은 그래도 제가 재량으로 뭐 이렇게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방금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이 방금 이제 저한테 메일이 한개 왔어요. 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한국 콜마에서 주가 관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 게시 중단되어서 안내 말씀드린다고 날라왔는데 네이버 TV에도 저희가 이제 올리고 있죠. 임시 조치됐는 건데 대상 게시물이 한국콜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시물이 일정지가 된것 같아요. 게시물로 인해서 피해를 주장한 업체로부터의 와 얘네들 주가 관리하려고 하네. 아니 자기들한테 나쁘게 얘기한 거를 정지시켰단 얘기야? 요거를 사업 괜찮나? 아니 조세 포탈 했는 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얘네들이. 그리고 여성의 이번 여성 비하했는 것도 뉴스가 나왔는 거잖아요. 잘못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찍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야, 이참 이렇게 게시 중단을 요청할 줄이야. 뭐 그래요. 뭐 게시 중단되면 게시 중단되는 거고요. 뭐할 말은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나쁜 얘기를 한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사실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좀더 저도 말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좀더 겸손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잡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오늘 0.33%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니케이가 0.8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환율이 1167원 82전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가 0.86%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0.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이 다시 한번 더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150원대 지지를 밟고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중요하죠.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는데, 오늘 홍콩 증시가 장중에 2% 이상 빠졌어요. 결국에는 홍콩 사태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1번. 트럼프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자, 일단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봤던 게 뭐였습니까? 그걸 한다고 했죠. 원래는 우리가 어젯밤에 기대했던 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조금 아침에 작용하는 모습이었고, 주가 자체도 조금은 뭐랄까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도 지금은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우리가 거짓말인 건 알지만, 또는 그냥 립 서비스라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 좀더 정당성 있게 해줘.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정당성을 부과시켜줘. 이 얘기를 한다고 보일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나 던져 돌라고 했지만, 시장은 트럼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 실망에 대한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어때요?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고가 권역에서 지금 새빼령이 다시 한번 뜨는 모습, 그 힘에 대한 균형을 조금 맞춰주는, 자, 나스닥도 조금 상승폭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여전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미국 증시 갑작스럽게 확막 엄청나게 빠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은. 그건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자, 내일이 이제 수능인데, 지수는 어제 제가 적었던 게 뭐였어요? 2100에서 2150 사이에 이런 박스권이 지금 놓여져 있다. 요 가격대를 뚫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밑을 이탈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움직임이 크게 없이 그 안에서 움직일 것이, 그 섹터군 안에서. 시장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하방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조금 거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죠? 그래서 밑에 제가 볼때한요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앞에 공이 있기 때문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다. 대신 여기 자리를 밑으로 이탈을 크게 하진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이 될수 있고요. 내일 또한 시간 늦게 해요.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아침 말씀 못 드렸는데, 내일 한 시간 늦게 진행됩니다. 자, 그거 꼭 참고하셔서 보십시오. 내일은 시장이 10시부터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내일 드디어 수능인데요. 수능날 막 시장이 급변하거나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그런 건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렇게 남지 않거든요. 저도 기억력이 엄청 좋은 편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능날에 대부분 다 그냥 조금 움직이다가 조금 탄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우리가 또한 가지는, 수능날은 한 시간 늦어지는 것이 주식시장은 엄청 피곤하다라는 거. 자, 이게 우리가 4시 반에 끝나거든요. 수능날에. 4시 반에 끝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피곤합니다. 예. 3시 반부터는 막 그때부터 집중력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저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4시 반에 1시간 딜레이 된다. 예전에 우리가 3시에 원래 시장에 하다가 그 2016년도입니까? 그때부터 3시 반으로 바뀌었죠.
그 30분이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증권가에서 새로운 습관이 많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낮잠 자는 시간이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매번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집중도가 계속 높아야 되거든요. 쫙 올라와줘야 돼, 계속. 근데 이 집중도 쫙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30분 딱 늘어났지만 집중도 자체가 쫙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쭉그 30분이지만 그때까지 딱 습관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30분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일은 어때요 또? 4시 반이잖아요. 우리 1시간 늦춰졌다고 해서 1시간 늦게 준비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준비를 하죠. 아침에 똑같이 준비합니다. 증권 하시는 분들 똑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대신 딜레이 되는 거 1시간 더 딜레이 되는 거니까 내일은 거의 이제 평소 때는 뭐 하프 마라톤을 뛰었다 하면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마라톤이죠. 42.19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내일은 좀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주식이 1시간 늘어나고 그리고 크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항상 뭐랄까 이제 이런 수능 날이 큰 변화가 없이 그냥 마감이 되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시험생들을 앞둔 수능 시험을 앞둔 학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날입니다. 저도 이제 수능 세대거든요. 제가 이제 수능을 할 때도 칠 때도 아침에 이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뵙고 그렇게 이제 치고 돌아가지고 왔는데 정말 그 지금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조금 알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 이게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그 간절함이 자식에게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수능 시험을 잘볼수 있는 그런 행운이 가득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혹시나 수능 시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계신다면 내일 자녀분들이 대박 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기도에 대한 저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일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처럼 그냥 평범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너무 시장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내일 하루는 자녀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3번. 자, 유행에 민감한 시장, 추격 매수는 답이 없다.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는 또 뭐였어요? 우리가 또 정치 테마주, 우리가 이 테마주, 황 테마주 이런 것들이 어제 또 조정을 조금 보였다가 오늘 또 반등이 조금 붙였는데 어제 또 급등해서 올렸던 게또 뭐였습니까? 아시아나 관련주였죠. 아시아나. 우리가 이제 아시아나 IDT 설명드렸죠. 아시아나 IDT 추천드리고 그 종목 그다음에 상한가 같죠. 자, 그리고 뭐 어제 HDC, 아이컨트롤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였지. 그리고 부산항, 에어부산까지도. 근데 또 오늘 또 어때요? 오늘. 오늘. 아시아나 IDT 어땠어요? 오늘 또 빠져버렸죠. 그 윗꼬리가 강하게 달려버리고,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리고 HDC, 아이컨트롤스. 요거 어제 상한가 같죠?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올랐다가 14% 올랐다가 마이너스 10%. 종가 마이너스 7일 끝나면. 14% 잡았던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24%까지 빠진 하루 만에 1억이면 하루 만에 2,400만 날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7%로 마감했으면 2,400만 날라갔다 2,100만 원 지금 마이너스로 끝난 거죠. 이 사람 속이 속이 아니죠. 100만 원치만 샀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 만에 24만 원 날라간 거니까 맛있는 저녁 식사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또 크게 빠지는.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짝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짜장 짬뽕, 그죠? 우리가 이제 찍먹 부먹, 그러니까 항상 이제 똑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 따라다니는 거고, 그리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따라다니거든요. 항상 급등한 종목은 급락이 항상 붙어옵니다. 급락이 먼저 오거나 급등이 먼저 오거나에 대한 차이지,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나타나요. 작용과 반작용 마찬가지 두 개가 붙어 다니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도 항상 붙어 다니는 짝꿍들이 있어요. 짝꿍들이. 음봉과 양봉은 정말 한끗 차이예요. 정말 그런 음봉과 양봉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자, 여기에서도 차트를 보시면 급등을 하니까 어때요? 또다시 급락을 하고요. 그죠? 각도 자체가 어떻습니까? 고가로 넘어갈수록 각이 커져요. 보이세요? 자, 고가로 넘어갈,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되죠. 그럼 밑에서 움직이는 변동폭은 작고, 위로 올라와서 변동폭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길을 세우니까 얘들이 요렇게 되는 거죠. 왜냐? 고가 권역이니까 빠질 때도 급락이 나오는 거죠. 항상 이 종목군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나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사면 추세를 맞춰 삽니다. 추세. 그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기 때문에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요.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파동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이제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개별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기보다는 급등락을 만들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단발적인 상승이라고 해요. 단발적인 상승. 요즘은 이틀 연속에 대한 상승을 보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빠져 다시 나오고 빠지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사실 마음이 상당히 동합니다. 급해지고요. 왜냐하면 급등이 보이거든요. 급락은 안 보여요, 눈에. 왜냐하면 내가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한 종목 급락할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은 좋은 거를 먼저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요. 내가 어제 봤던 종목군들이 팍한 20개가 있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음날 딱 되면 뭐가 눈에 띄는지 아십니까? 그 20개 중에 두 개가 오르더라도 올라간 종목이 내 눈에 먼저 띕니다. 빠진 종목이 먼저 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면서 혼자 자화자찬하죠. 근데 진짜 내가 정말 주식 잘하는 것 같아. 오른 종목, 내가 저걸 어제 좀더 샀으면,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빠진 게 18개고, 오른 게 2개인데도, 그 오른 거 2개에 대한 미련을 가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 심리고요. 빠진 종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급등을 한 종목도 있고, 급락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항상 이런 급등한 종목이 눈에 띄거든요. 최근에는 보면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아시아나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보면 백신 관련주도 그렇고, 계속적인 급등이 순환매로 돌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급등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입을 많이, 최근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이제 급등에 대해서 오늘 다 이상한 것도 어떤 종목 던져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당장 뭔가 이제 할 것처럼 그런 종목을 바래요. 하지만 저하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무료 회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저를 아시잖아요. 저희가 종목이 급등할 수도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 그죠? 손절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급등주는 반드시 급락을 또 따라서 올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뭐 버는 거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줘야 돼요. 그 원리 원칙을 맞춰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또 금방금방 또 보면 실망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급등락에 대한 종목군들을 또 해버리면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해왔던 이런 패턴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오늘 당장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우연찮게 오늘 당장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종목만을 쫓아가는 맹목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이다. 우리는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거지 급등한 종목을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오늘도 급락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종목군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시장은 항상 되풀이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치 테마주 이렇게 쫙 오르고 아시아나 관련주 이렇게 쫙 올랐을 때 어떤 사람들이 수익을 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 이런 것들 방송을 언제 했어요? 9월 22일, 10월 22일 날, 10월 22일 날, 10월 22일 날. 자료 다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22일 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보십시오, 여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여기에서 우리가 자 4분기죠, 4분기. 후반기 반드시 알아야 할 대박업종 세 가지. 여기서 우리가 요 유튜브 요걸 올리면서 할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반디국시죠, 반디국시. 10월 달에. 자, 그 다음에 반디국시 끝나고 경협주였죠. 그세 가지죠. 마지막 한 개가 뭐였어요? 정치 테마주죠. 제가 여기 정치 테마 뭐 적어놨어요? 별표 보이시죠? 별표. 학교 봐야 된다. 그 여기에 나왔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요. 이원컴포텍, 이월드, 부국철강, 남선알미늄. 자, 이런 것들이 와요. 10월 22일 날.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10월 22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 경협주는 안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12월 달에 또 다시 한번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난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런 데서 움직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등했다 팍 거기서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미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점을 해줘야 됩니다. 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갈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결국에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할거 아닙니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조그만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런 경협주는 상당히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관점에서 시장을 좀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는 추격 매수는 끝이 안 좋아요. 한두 번 수익을 볼지언정 끝이 항상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선점할 수 있는 재료를 조금 더 선점해서 원리 원칙을 지키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행이 지금 상당히 민감한데 이 유행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건 힘들거든요. 항상 인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행을 선도하죠.
유행을 선도하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뭐예요,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뭡니까? 아, 얼굴 가면 안 되지. 패션의 완성, 얼굴은 당연한 거고, 얼굴은 당연한 거고, 패션의 완성은 뭡니까? 선도하는 거거든요. 유행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자. 그런 습관은 바로 매일 조금 더 시장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번 보면 최근 조금 놀랐는데 때 아닌 흑사병. 2019년도에 흑사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요. 베이징에서 2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 저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흑사병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그 얘기했던 게 이제 흑사병인데, 아니, 지금 시대에 이 흑사병이 이루어질 줄이야. 그래서 오늘 그 백신주들이 또다시 반등을 붙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거였죠. 백신주들이 오늘 또 반등을 나는데, 참, 뭐랄까요? 이런 거 보면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백신주들이 왜 우리는 또뭐 펜벤다조에 넣을 거니, 응? 알벤다조에 넣으니, 아니면 뭐 조류독감이니, 아니 구제약이 이런 거 넣을지, 갑자기 때 아닌 돼지열병도 아니고 흑사병. 그리고 또 다시 이런 백신주들이 오늘 또 반등이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흑사병이라는 재료가 붙은 거지만 계절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9월 달부터 시작해가서 백신주들이 계속적으로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이게 11월 달이에요. 근데 이게 추워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1월 달까지는 시세가 계속적으로 뭔가 잔존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시세들이 이런 재료로 의해서 반등이 조금 붙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더볼 필요가 있다. 그럼 백신주는 쉽게 제어 판단할 때 지금은 좀더 추세적인 상승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시스템 반도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종목을 잠깐 보면, 넷패스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의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넷패스가 사실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지금 넷패스 KMW가 지금 주가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넷패스 잠깐 실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실적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17933. 그죠? 그럼 100만 원 단위니까 06개죠. 자, 그리고 주식 발행수가 얼마입니까? 주식 발행수가 23059입니다. 23059. 자, 넷패스 현재가가 23,800원. 어때요? 분기 실적이 7.65배예요. 상당히 저렴하다 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더 빠지느냐? 저는 그건 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면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잡혀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무작정 남들과 똑같은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공포 심리를 일종의 한편으로 또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빠진 것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른 것이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뭔데? 뭔데? 그냥 불안하니까. 또는 기관이 파니까.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자리는 한 번쯤은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팔았는 거잖아요. 지금 팔고 있다가 아니죠. 그런 관점으로 좀더 다른 시각으로 좀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SF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서 여기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찍고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것도 한 다섯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조정이 좀 나왔어요. 이런 것도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요거 올려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상승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정부에서 육성 과제 중에 한 개입니다. 3대 육성 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소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 개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예요. 삼성이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굵기 위기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악재로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더 반등이 좀더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종목이나 또는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바닥을 찍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 시그네틱스 이런 것도 그렇죠. 지금 바닥에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면서 여기 소개 안 드렸더라도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반디국 씨 얘기하면서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종목군들 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같이 보셨고요. 이런 거는 시스템 반도체나 뭐 5G나 다음 주 충분히 이번 주부터 조금씩 반등에 대해서 수급이 바뀌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반등을 좀더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대한유팜, 밑에 걸, 저기 안 고쳐졌네. 대한유팜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빠졌는데, 이게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 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게 여기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게 실적도 발표했는데 더 이상 빠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 좀더 무게를 실어보자. 아니,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고 봤으면 뭐 무라도 썰어야지. 안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죠.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해준 상황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진다. 그래서 주가 빠진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반등 붙일 수 있다 봅니다. 지금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좀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NTEC, GMB 코리아. 뭐 YNTEC도 보겠습니다. 자, YNTEC도 보면 이제 횡보를 조금 붙였습니다. 횡보를 붙이면서 여기 이제 지루했던 구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남이 쫑입니다. 나는 믿는다. 종목을 믿는다. 라는 거죠. 그만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거든요. 빠질 종목은 빠집니다. 근데 올라갈 종목군들은 보면 횡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세적인 부분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제 이제 세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 횡보 구간이 상당히 힘들어요. 횡보가. 지루하거든요. 지치죠. 하지만 이만큼의 이 주식에 대한 시간을 조금 줘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 1년 이자 얼마예요? 저축할 돈이 없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 대답이 제일 어려운 답변이고, 우리가 평소 때 이제 은행 이자가 실질 금리를 뭐 따져본다면 뭐 1.8에서 2.3 정도, 요즘은 뭐 특판 상품 이런 거2.8 뭐까지 넣었는데, 은행 이자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하루만 해도 이제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종목에 대한 질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시간이 뭐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나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좀더 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도 괜찮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 기관이 주인이겠죠. 기관이. 이런 것들 4분기가 좀더 기대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보겠습니다. GMB 코리아.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것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요. 원래 GMB 코리아가 수소차 관련해서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3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뉴 파워풀 하지 마. 제가 오늘 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요 기업이 이제 뉴 파워풀 하지 마가 대신에 지금 현재 액면 분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되는데요. 그 거래 정지가 11월 26일부터 거예요. 이게 주식 분할을 하는데, 액면 분할 다들 제가 배웠죠, 여러분. 요게 5분의 1로 줄어드니까 주식이 곱하기 5배가 되는 거죠. 주식수가. 그래서 요게 매매 거래 정지가 25일부터 진행되고요. 기준일이 27일이에요. 이때가 보유를 하면 액면 분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신주 상장이 11월 10일이니까 요때까지는 요 구간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거래 정지가 돼요. 그걸 감안해서 그거를 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여기에 대한 자회사 그 지분 투자 업체가 이제 도우인시스라고 있죠. 도우인시스. 이 도우인시스 이 기업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분에 대한 투자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요.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이번 주는 조금 개별적인 분위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루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건 아니고, 또다시, 다음 주는 또다시 새로운 얼굴로 또 시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면서 큰 그림 안에서는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이 긍정적이고, 거기에서 결국엔 경기 민감주라든지 수출주 위주로 다시 한번 시장이 개편되면서 그쪽의 종목군들이 우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기업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내용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